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인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준공된 지 올해로 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160여 명의 청년이 교육을 수료했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지역에서 창농하는 등 성과도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주시는 올해도 스마트팜 농업을 배울 청년 52명을 모집합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커다란 스마트팜 시설 안에 5천여 개의 오이 모종이 빼곡히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어 상품성 좋은 오이를 1년 내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영주시에서 농촌 지도사로 일했던 김동현 씨는 안정적인 공무원을 그만두고 지난해부터 고향인 상주에 내려와 스마트팜 농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주시에서 청년 지원 업무를 맡으며 스마트팜 창농에 대한 가능성을 본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인구가 적어지는 만큼 노는 땅은 많아질 거고 그 노는 땅에서 수익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자립을 해서 이런 온실을 짓는 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인천에서 내려온 유호근 씨는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생 과정을 모두 수료한 뒤 지난해 이곳에서 스마트팜을 임대해 토마토 창농에 도전했습니다. 상품성 좋은 건 경매로 팔고 흠이 난 농산물은 따로 소셜미디어에 싸게 올리는 등 판로도 개척해 수익성을 끌어올렸습니다. 8월 달에 오이를 한번 심고 10월에 이제 토마토를 심어서 지금 이제 현재 5월 말까지 왔는데 들어가는 이제 운영 자금 다 빼고 7천만 원씩 가져갔습니다.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교육을 수료한 청년농은 현재까지 모두 166명.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창농에 도전해 상주를 비롯한 농촌에 정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상주시는 스마트팜 교육생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해외 스마트 농업 기업과의 교류도 확대해 청년농 정착을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도 저희 60% 이상인 분들이 교육을 수료하시고 저희 지역에 창농을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이제 많이 창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상주시는 올해도 스마트팜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6월 20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